계속 줘요. 왜 오늘 왜 이렇게 즐기는 거야? 됐다. 아니, 이게 원래 분명히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진짜 아는 게 너무 많다, 야.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지? 먹고 싶은 거 많지? 방글아, 나 먹고 싶은 거 많지? 알았어.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야, 그 등치나, 그 등치나. 뭐래? 야, 네 등치나, 내 등치나, 삐까삐까 하단다. 아유, 진짜. 그래도 내가 조금 날씬한데. 통통해야 이쁘지. 그럼 여자들은 자우지가 통통해야 잡아먹기도 좋고 눕혀놓고 그냥 고소치기도 좋은겨. 삐쩍 말라갖고 널씬한 것들은 맛이 없어.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솔직히 다 공감하는 뜻이죠? 얼 봐봐, 얼굴도 예쁘지, 몸매도 그냥 통통하지. 얼마나 이뻐, 맛있게 생겼잖아. 저렇게 삐쩍 말른 저기 우리는 말른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 자, 신나는 거 하나 줘요. 이제 우리 단장님 나오신대요. 빨리 앉으세요. 자, 이게 더 맛있어. 그럼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감독님은요 고장나서 내가 드려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저러시는 거예요. 나 약 올리는 재미로 사시거든요. 우리 오빠랑 나랑 사 난 개인적으로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날씬하고 배짝 마른 사람들은 솔직히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세상에 남자가 저게 남자 몸매요, 막 몸매? 아이고, 기왕 우리 엄마가 옛날 어르신이 그랬어요. 야, 나 이거 좀 담궈서 바꿔줘.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남자는 좌우로 사람과 많이가 나가야 남자 부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맞죠? 맞죠, 맞죠. 남자는 좌우지가 사람과 많이가 나가야. 네? 아이, 그건 옛날 얘기요. 아까 내가 어저께 물통 드는 거 보고 내가 알았어. 아니, 그 말고, 어저께 내가 물통 하나 드는 거 보고 내가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 정수기 물통 있잖아요? 저걸 하나를 못 들어요? 남자가? 그건 남자 굳이 못하는 거지, 그제? 날씬하면 뭐해?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른 장작에 활력이 좋다는 거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좌우지가 그래도 남자면 어쨌든 간에 여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키도 늘씬하게 크고 그냥 등치가 저런도 있어야지. 사람과만 나가야 남자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키는 좀 작아도 통통하고 배 볼록 나온 남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찾다 보니까 아직 시집을 못 갔네. 그런 남자가 별로 없더라고. 내 마음에 드는 배가 볼록 이렇게 올챙이 마냥 나오는 오빠야들 혹시 있으면은요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뒤로 오셔갖고 이따 근무 끝나고 나한테 전화번호 주고 가세요. 제가 한번 만나드릴게요. 뭐 거기 오빠가 배 볼록 나왔어? 아버지? 그 군댕이 두둥이는 아버지? 그 오빠? 오빠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60? 그럼 내 동생에 의해서 연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올해 72이거든요. 80. 어쨌든 이제 자리 좀 채워주세요. 우리 단장님이 원래는 이따 오후 돼야 나오시는데 바로 나오신다니까 자리 좀 어느 정도 채워야 우리 단장님이 그래도 나오시면 기분이 좋아져갖고 우리 단장님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그냥 깍직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단장님 공연하신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셨죠? 두 분밖에 안 계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다? 새로 오신 손님이요? 그럼 어저께 우리 단장님 저기 뭐야 줄타기 한 거 못 보셨어요 다들?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줄타기 한 거 그것도 두 분밖에 없어? 어머야 여기 오늘 다 이게 다른 동네에서 새 손님 오셨나 보다. 우리 단장님이요 고해 저기 지금 사시는 동네가 여기 공주 사연이 사연이에 사셔요. 모르셔요? 아시는 분 사연이에 사는 거 아시는 분? 아버지 아세요?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는구나.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저게 장사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게 우리 윤경희 단장님 여기 지금 공주 사연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역 분이에요. 그래서 안동 하이탈 축제도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공주에 여기 오신 거예요.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같은 주민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동네 딸내미다 조카다 생각하시고. 아니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갑시다.
여기는 원래 신나는 거 부르면 박수 안 쳐요. 박수 치지 마세요. 여기 처진 노래 불러야 박수 친다니까요. 박수 치지 마시고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자리를 더 채워주세요. 제가 한 두 곡만 더 연달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단장님 모실게요. 단장님 오늘 일찍 나오신다니까 단장님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앞으로 앉아 엄마. 앞으로 앉아야 우리 이쁜 단장님을 그냥 보지. 뒤에 앉아 있으면 우리 단장님은 너무 그냥 깜찍하고 귀여워서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인다니까. 앞으로 앉아. 앞으로 앉아야 뒤에 오신 분들도 차례차례 뒤로 앉으시지. 아이고 우리 엄마들 그냥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에. 아유, 자 준비됐으면 줘요. 두 곡만 열심히 그냥 남자의 눈물하고 저거 하고 줘요.
음악 소리 좋죠?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음악 소리 들으니까 겁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는 다리 아파 죽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요. 이제 우리 단장님 모실 건데 우리 단장님 나오시. 어머 우리 단장님 너무 귀엽다. 뒷모습 너무 귀엽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를 안 보고 자꾸 단장님만 쳐다보잖아. 눈동자가 다 글러가 있잖아. 아 진짜 응? 숨어있어 그래 그렇게 까꿍 그러고 나중에 그래서 까꿍 그러고 나타나야지. 그 왔다 갔다 하니까는 세상에 노래를 난 신나게 대가리 흔들고 어머 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리 흔들고 있는데 세상에 그 눈동자가 다 글러가 있잖아 진짜. 야, 넘어지지 말고 가. 예 넘어지지 말고 제가요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단장님 나오실 거야.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들어갈 건데요 우리 단장님은 오로지 공연자예요. 말 그대로 공연만 하시는 공연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들어갈게요. 저도 나왔으니까 어머 저 주시는 거예요? 택배비 안 낼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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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 뭔 일이래 감사합니다. 어머 애기 낳다가 우리 단장님 나오면 주시지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죠 잘 놀면 또 주면 되지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들어갈 거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도 나왔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용돈도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엿 먹으라 소리는 안 할게요. 엿은 먹지 마세요. 절대 10월달에 엿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10월달에 엿 먹는 분들은 다 짝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연세가 계시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딱 제가 1분만 선전하고 왜냐면 저도 나와서 제 나름대로 저의 할 깜냥이 있어요. 그래서 선전하고 그리고 이제 안 사셔도 돼.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셔도 되니까 지발 좀 가지만 마세요. 아주 가는데 환장하고 진짜로 미쳐버렸어요. 사라고 그냥 억지로 갖다 떠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만 주시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재밌는 드라마 보시려면 어차피 선전 보시잖아 그죠? 그거 다 생각하시고 재밌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내가 1분 동안은 내가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다 하신 분만 박수 한번 줘봐요. 혹시 박수 치시는 분들 다